경상북도 안동시에 위치한 함원 가공 공장. 이곳에서는 매년 봄 함원을 만들기 위한 첫 작업이 시작됩니다. 엄청난 크기의 고기 덩어리가 가득 실려 있는데요. 함원을 만들기 위해서 어저께 도축한 돼지 뒷다리입니다. 이곳에서는 안동에서 직접 키운 돼지만을 사용한다는데요. 스페인의 이베리코처럼 적게 먹어도 많은 양의 지방을 갖게 되는 돼지종을 선별해 일반 돼지보다 훨씬 크게 키운 후 도축합니다. 때문에 뒷다리 하나의 무게가 엄청납니다. 뒷다리 같은 경우 근내 지방량도 앞다리보다 훨씬 많고요. 피하 지방도 두꺼워서 숙성이 되면 될수록 속까지 깊은 맛을 내는 데 유리합니다. 12.5 13.3 함원을 만드는 첫 과정은 각각의 무게를 측정해 기록합니다. 14.5 무게 변화를 통해 발효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고기의 모양에 따라 형태를 잡아가며 손질을 합니다. 두껍게 붙어있는 지방 부분도 과감하게 제거합니다. 주장에서 작업을 해오는데 칼집이 많이 들어가는 부위를 좀 제거를 좀 해주는 겁니다. 아, 예. 이 뼈 부위 쪽에, 표면 쪽에 발효될 때 이 부분에 곰팡이가 많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안 생기게 고기가 삐져나온 부분들을 이렇게 뼈에 붙어있는 부분들을 제거해주고 작업을 합니다. 손질을 끝낸 돼지 뒷다리가 바로 옆 작업자의 손으로 옮겨지고 온몸에 체중을 실어 돼지를 누르고 주무릅니다. 함원의 재료로 사용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데요. 희끼가 속에 남아있으면 숙성 과정에서 부패가 되기가 좀 그 확률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뼈 사이사이에 있는 희끼도 같이 빼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고기 덩어리를 누르자 안에 고여있던 핏물이 조금씩 흘러나옵니다. 엄청난 힘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많이 힘드세요? 보람된 일에 힘든 거는 별로 좀 잊을 수 있습니다. 이번엔 방망이입니다. 손 마사지가 끝나고 방망이로 돼지 뒷다리를 두들기는 작업자들. 방망이로 모양을 좀 다시 잡아주고 있습니다. 아, 모양이요? 예, 예. 안쪽에 빈 공간이 있게 되면은 발효가 될 때 부패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망치로 쳐주면서 모양을 잡고 안쪽에 빈 공간을 수축을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작업 과정도 발효 과정 중에 생길 수 있는 부패를 줄이기 위한 노하우입니다. 그야말로 함원의 제조 과정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발효식품 손질에서 빠질 수 없는 재료가 있다면 바로 소금일 겁니다. 함원 발효에도 소금이 꽤 많은 양이 사용되는데요. 함원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염지 작업이 가장 중요한데요. 입자가 가는 소금을 써서 고기 깊숙이 염분이 침투를 도와주고 풍미를 증진시키는 화학작용을 발생시켜줍니다. 함원을 만드는 준비 과정은 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고 오롯이 수작업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만큼 작업자들의 세심함이 필요한데요. 엄청 꼼꼼하게 하시네요. 함원은 시간이 해결해주는 부분 외에는 전부 다 수작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일이 손으로 이렇게 문대줘야지 깊숙한 곳까지 소금이 침투가 되고 훨씬 더 불량률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금 마사지를 끝낸 돼지 뒷다리는 24시간이 지난 후 2차 염지 작업장으로 보내집니다.
불이 꺼진 비밀스러운 공간. 과연 이 공간에선 어떤 작업이 이루어질까요? 붉은 소금으로 2차 연장을 하는 공간입니다. 고운 소금으로 도포돼 일정 시간 지난 돼지 뒷다리는 내부의 수분이 빠져나와 약간의 무게 감소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정말로 중요한 숙성을 위한 첫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1차 염지 작업보다 더 굵은 소금을 돼지 뒷다리가 잠길 정도로 부어줍니다. 보시기에는 그냥 뭐 소금 그냥 붓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원료육에서 2, 3cm는 위에 덮어줘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소금을 덮어 공기와의 접촉을 최대한 차단시킨 후 일정 기간 동안 염장을 시킵니다. 1년에 평균적으로 500쪽 정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몇 인분 정도 되는 거예요? 500쪽이면 한 쪽당 한 100인분 정도가 나오죠. 이 통 무게가 다 채우면 100kg 정도 나거든요. 14kg에 달하는 돼지 뒷다리 5쪽. 여기에 엄청난 양의 소금까지 더해져 작업이 만만치 않습니다. 힘겹게 오늘 작업량이 모두 끝이 납니다. 하나, 둘, 셋! 거치고! 마지막까지 소금의 양이 잘 채워져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을 합니다. 오랜 시간, 오래 숙성이 잘 돼서 좋은 상품으로 나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죠. 이제 최소 6개월에서 1년 발효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치, 뭐 있는 거야? 하문을 제조하는 공정은 그야말로 타임머신을 타는 기분인데요. 또 다른 문이 열리고 이번엔 어떤 작업이 이어질까요? 왜 또 꺼내시는 거예요? 2차 염장이 끝난 상태여서 요 염장을 한 다음에 지금 세척 작업을 하로 가고 있습니다. 아, 이거 네. 또 그래서 가져와서 또 다음 작업 또 있는 거예요? 네, 다음 작업 또 있지요. 아, 네. 굉장히 아유, 굉장히 많습니다, 일이. 2차 염장을 끝내고 드디어 빛을 본다는 돼지 뒷다리.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요? 작업자가 소금을 걷어내자 말랑했던 고기의 표면이 단단하게 굳은 상태입니다. 또 소금과 공기에 접촉하며 수분이 많이 빠져 보이는데요. 이제 염분 접촉을 차단시키기 위한 세척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단단하게 굳은 상태지만 자칫 물 세척 과정에서 고기가 망가질 수도 있는데요. 때문에 작업자는 물의 온도와 수압을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너무 고압도 안 되고 너무 저압도 안 되고 표면이 다치지 않게 적당한 수압으로 해가지고 세척을 해야 됩니다. 물의 온도가 높을 경우 원료육에 침투한 염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반드시 차가운 물로 세척을 해야 합니다. 세척이 끝난 고기는 이제 건조실로 이동해 약 1년간의 발효 과정을 거칩니다.